시간을 깨쭉 보입니다. 내일이 개학이라 설렘 밤, 슬픈 밤인 저에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 슬픔이 반에 반으로 줄어들 것 같네요. 어머, 어제 떡국을 너무 많이 끓였나? 오늘 아침 점심 저녁도 떡국을 먹어야겠군. 얘들아, 아침 먹자. 아, 지금 3시간 켰는데. 네, 지금 가요. 에, 엄마 설날에 넣어줬는데 왜 또 떡국을. 아, 그게 그니까. 아, 엄마가 어제 TV를 보니까 떡국이 몸에 그렇게 좋다더라. 좋은 건 많이 먹으면 좋겠지? 아, 어제 아침, 점심, 저녁도 계속 떡국이었는데 오늘까지 또 먹으라고요? 전 그냥 토스트 먹을래요. 기쁘냐, 언니랑 우리 또 가서 놀자. 엥? 야, 너무 꿉꿉다, 너. 그리고 언니한테 어디서 버릇없이 반 말이야. 기쁘 너야 말이 꿉꿉 언니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야? 너 자꾸 이 언니한테 대드면 마이크도 안 주고 놀이터에서 그네도 양보 안 해줄 거다. 또 무슨 일이야? 엄마, 뿌뿌가 한 살 더 먹더니 자꾸 저한테 반말하고 까불어요. 너 김지뻐, 너야말로 뿌뿌 언니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거니? 뿌뿌는 어제 오늘 떡국을 일곱 그릇이나 먹어서 지금 14살 중학교 올라가는데 네가 뿌뿌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당장 사과해. 뭐야, 이게 말로 만졌던 떡국 먹은 그릇으로 나이 먹는 버전이라는 건가? 안 되겠다, 저 당장 가야. 오늘은 심심한데 보기를 켜봐야겠다. 실시간 오랜만에 켜봤어요. 소통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와 주세요. 어, 찹쌀떡 내 본부장인데? 머리도 개아지니. 찹쌀떡님 안녕하세요. 제 친하는 처음이시죠? 아, 그러시구나. 아, 맞다. 찹쌀떡 내가 구독자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날 존경한다고 해서 홍보 영상 만들어줬었지? 이번에도 부탁해볼까나? 여기 근데 설탕님 채널 보니까 주로 다른 채널 홍보 영상만 올리시던데 영상 만들어주시는 기준이 뭔가요? 혹시 무명인 제 채널도 홍보해주실 수 있는지. 저도 이 채널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영상 올리고 있고 매주도 하루에 180회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재밌다고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조회수 5천 이상이요? 저기 근데 설명창 보니까 끌리는 분, 존경하는 분 홍보해 주신다고 하던데 혹시 그 기준이 조회수였나요? 헉, 뭐야, 찹쌀떡을 조회수 차별하는 그런 법무자였다고? 일단 다시 공개를 실시간 켜야겠다. 다시 실시간 킹찝입니다. 안녕, 키자마자 들어오는 나의 밤모자 클라스. 저기 근데 쌀떡아, 너 요즘도 홍보 받아? 아, 정말 지인은 아니고 내 부재이긴 한데.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에 선고해주는 거 맞아? 정말 감동이다. 그럼 여기 내 부재 채널 홍보 부탁할게. 코코라는 채널이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영상 올리고 있고 그래서도 하루에 130회 이상 나오고 있는 채널이야. 정말 미안해하는 거 맞아. 그냥 조회수 차별하고 융창한 거 좋겨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척 하는 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반박이시고 찾아내세요. 오, 낑깡이 너 지금 유튜브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야? 오늘 편집도 쓰려고? 암튼 축하축하. 아이, 깜짝이야. 왜 늦은 소리 세 개나 붙이고 그래, 놀라게. 그리고 나 이름을 향해서 편집자 못해주거든? 킥! 헉! 뭐라고? 10분 영상 하면 문상 5천원? 정말? 레알? 잠만, 내가 사고 싶은 기타가 있어. 돈 모으고 있는데 6개를 만들어주고 3만원에 받으면 바로 살 수 있어. 할게, 당장 할게. 뭐? 이번 주까지 7개? 아, 알겠어.
할 수 없다. 일단 커뮤에 3일 동안 영상 못 올린다고 공지하고 낑깡이 거 편집해주고 문상 받아야겠다. 드디어 10분짜리 영상 7개를 완성했다. 그럼 낑깡이한테 문상 35,000원만 받으면 끝. 만들었는데 지금 네 메일로 영상 보내줄게. 자, 잠깐만, 문상 35,000원은 언제 줄 거야? 내일? 아, 알겠어. 오늘 용돈 받았지? 또 내일? 에휴, 엄마가 용돈 안 주셨다니 어쩔 수 없네. 알겠어. 그럼 내일 다시 올게. 요즘 계속 1일 1량으로 10분짜리 영상 올리니까 조회수랑 구독자 엄청 늘더라. 내 다음 주 영상 또 만들어 달라고? 야, 근데 그동안 내가 작업해준 7개 영상에 대한 문화상품권부터 주고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치신 건가?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한테 용돈 얼마 주냐고 물으셨는데 매주 3만원씩 주시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5만원 주셨다고 하셨다는데? 아니, 그럴 생각 있었으면 진작에 좋겠지. 그냥 나 이용해서 네 유튜브 채널 살리려고 했던 거잖아. 이제 반박이가 차단했어요. 아, 그리고 말 안 했었는데 이런 영상이 편집자 10분님이라고 설명창에 안 써주시면 신나 지적하겠습니다. 잠깐만. 아휴, 여러분, 저 내일 계약이라 물려내겠어요 해서 이만 쓸 시간 짜야.